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YDTV 팀 리퀴드 맵 컨테스트 토너마트 다음 경기는 주성욱 대 김준혁 프로토스 대 저그절입니다. 경기 속으로 고고. 크랭크TV 경기 시작했습니다. 10시 쪽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임팩트, 4시 쪽에 위치한 분홍색 투스 제스트. 이번 맵은 블랙 바로크, 요것도 운영 맵 중에 하나죠. 일반 맵 풍부한 가스 없고요, 억제기 없고요, 그리고 광물벽이 없습니다. 광물벽 없어요. 선수들이 맵 비토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일반 레더 맵들이랑 비슷한 경기를 해야 선수들이 변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블랙 바로크라는 맵은 감시탑이 이렇게 맵 좌우측에 배치가 되어 있고, 센터 쪽에는 파괴 가능한 바위. 지금 당장 레더에 쓰여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맵이죠.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옵저버로서 화면을 이렇게 멀리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 화면에서 봐도 앞마당 화면 안에 이 세 번째 기지 가스랑 광물이 보입니다. 엄청 가까워요. 3기지까지는 뭐 모든 종족이 다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배치입니다. 일단 주성수 입구 쪽 심시티를 하진 않았고, 일단 첫 번째 유닛은 추적자. 이 다음부터는 건물을 앞마당 쪽에 지어놔야지 상대방이 저걸리 난입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빌드가 약간 그 장민철 선수가 쓰는 빌드인가요? 추적자 연달아서 찍고 불멸자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추적자 로봇공학 시설. 어제 올림물리그 위클리 결승전에서 이동령과의 5판 3선승, 그리고 강민수와의 3판 2선승 선 로봇공학 시설은 주성욱이 안 했거든요. 독특합니다. 여러가지 빌드를 좀 적극적으로 선정하는 주성욱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김준수 선수 일벌레 보내주면서 무난한 3부화장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추가 관문. 근데 첫 번째 유닛이 다르네요. 첫 번째 유닛이 장민철 선수는 이제 불멸자를 생산을 했는데, 주성욱 선수는 분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입구 쪽 좁혀주고 있고요. 추가 유닛이 불멸자가 아니라 일단 관측선. 이쪽에 대군주가 100% 있기 때문에 분간기가 와서 시야를 밝혀주고 대군주를 끊어줍니다. 김진욱도 봤거든요. 보자마자 바퀴 속을 뭐 진화장을 올리다가 취소를 했는지 뭘 하다가 취소를 하던 것 같아요. 관문 완성됐는데 분간기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관측선만, 관측선도 여기 있어요. 무슨 빌드죠? 4추적자 분광기. 혹시 저걸링 올까봐 여기 유닛 하나 놔둘 때까지 일단 추적자가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 소화 딱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수기를 소환하고 4추적자가 저그 기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재련소. 오, 내가 로봇공항 시설을 올리긴 했지만 견제만 하고 중후반 힘싸움을 노린다 이런 것 같아요. 근처에 있는 대군주를 잡아주기 위해서 왔는데, 야 대군주가 여기 또 있다 보니까 대군주 잡아주러 왔어요. 독특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방이랍 찍어주면서 이제 세 번째 기지 가져가겠죠. 정말 가까운 곳에 세 번째 기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뮤탈리스크 같은 것만 신경 잘 쓰면은 주성수의 빌드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밖에 5개 찍었고요. 4추적자 분간기가 조금 더 이득을 거둬야 될 텐데, 현재까지는 네, 김준영 선수의 수비가 나쁘진 않아요. 점막 제거. 오잇. 오잇. 그리고 다시 한번 점막 검사. 오. 마치 테란의 이유르선처럼 점막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주성욱의 1분간기. 관문 늘어나고요.
세 번째 기지가 생각보다 느리니까 김준수 1벌을 더 뽑지 못하고 저글링을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성우는 업그레이드를 돌리면서 그냥 뒤늦게 멀티를 먹을 뿐이었어요. 미리 히드라리스크 굴이나 둥지탑이 올라오고 있었다면은 후속 테크와 함께 프로토스를 더 압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주성욱의 분광기 움직임에 낚였어요. 뭔가 짠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력을 너무 많이 찍었습니다. 뽑아놓은 병력으로 공격 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주성욱 이미 관문 6동 있고요. 뭐 이런 식의 빌드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한 번씩 쓰기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공이업, 보호마 업그레이드, 2단계 업그레이드까지 하고요. 보호막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은 게 건물도 방어력이 올라간다는 소리죠. 보호막 방어력이. 대신 가격은 일반 방어력 업그레이드보다 더 비싸요. 둥지탑. 둥지탑이 파수기가 있었기 때문에 환상불사조로 한번 볼 수만 있으면은 전멸을 찍으면서 본진에 광자포 건설하고 공격을 오히려 갈 수도 있는 프로토스의 상황입니다. 근데 못 보면은 우주관문이 없어서 전멸을 미리 못 찍어 놓은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맞긴 좀 버거울 수 있거든요. 02업 보호막 2단계 올인인가요? 1군 더 안 찍어요 이거. 02업 보호막 충전 보호막 2단계 보호막 충전소 아니죠? 어? 이쪽 저걸링? 어 너무 상하고요. 이쪽도 불멸잖아. 지금 그래도 뮤탈리스크를 안 찍었습니다. 여기서 뮤탈리스크를 찍었더라면은 병력 공백기가 생겨서 주성욱의 공격을 못 막아낼 수도 있었는데 요거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준혁 요거는 포기하면 되고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벌써 무려 2단계가 아니라 4단계 차이 나죠. 자, 담즙 저글링 싸워주나요? 담즙 잘 피해주고요. 한 뒤쪽에서 후방에서 저글링이 잘 버텨줬고요. 분광기를 담즙을 한번 떨어뜨리다 보니까 지금 병력 소환을 못했어요. 주성호 담즙 분광기 안 떨어졌고요. 병력 소환 업그레이드 우리 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불멸자의 체력과 보호막이 많이 상했어요. 괴멸주 담즙 잘 떨어뜨리고 있는 김준혁. 업그레이드 4단계 차이. 과연 저거들에서 업그레이드 4단계 차이가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어우 이거 밀어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주성욱의 불멸자 컨트롤 분광기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광전사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불멸자가 딜을 엄청 잘할 수 있거든요. 불멸자 4기가 죽질 않아요. 와 업토스 저거전에도 통하나요? 공이어 보호막 2단계.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만 아 광전사 소환 더 되고요. 가스가 많아서 이거 직전만 만들어도 다시 한번 공격 올 수도 있겠고요. 와 불멸자 4기 중에 하나 잡혔지만 3기가 아직도 딜하고 있습니다. 주성욱의 불멸자 컨트롤 붕광기 컨트롤 2기는 또 살려갈 수 있어요. 그래도 김준혁 한번은 오 한번 막아냈어요. 김준혁 야 이거를 계속 어? 야 이거는 와 너무하네요 이거. 야 이건 너무하네요. 야 참 가스가 1800원이라서 지금 집정관 6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뮤탈 찍은 게 손해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한타 더 있어요. 와 야 주성우 경기력 이제 어제 오늘 미쳤습니다. 이거 뮤탈 뽑았더니 집중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막죠 김준혁. 그래도 분광기를 한번 끊어주면은 막을 수 있습니다. 분광기가 키포인트예요. 이제 불멸자 하나 잡혔고요. 그리고 김준혁도 뮤탈을 많이 안 찍었기 때문에 병력 많습니다. 막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업그레이드 3단계 차이 나지만 괴멸전 바퀴가 지금 컨트롤을 잘해주고 있어요. 오? 불멸자나? 오 저걸 또 살려주고요. 이게 모드를 펼치고 유닛을 생산하기에는 괴멸충 담즙 때문에 이게 쉽질 않아요.
오, 광전도 소환하고 싶을 텐데 광전사 지금 딴 데다 소환한 것 같아. 앞마당에다 소환한 것 같습니다. 집중만 터지고요. 불멸자 4기인데 광전, 아, 추적자가 또 왔습니다. 추적자가 불멸자 3기. 아, 이거는 김준영이 이득 거두는 것 같고요. 추적자가 상하면서 지금 주성욱이 좋은 컨트롤을 보여줬지만 김준혁이 경기 잡아낼 수 있어요. 1군 62기에다가 네 번째 베이스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무리만 안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김준혁은 여기서 굳이 무리할 거 없습니다. 손실 자원 양선수 비슷비슷하고요.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김준혁. 인구 차이는 많이 납니다. 역시 밖에 개밀총이다 보니까 인구수 잡아먹는 괴물들이거든요. 쟤네들이 끝까지 달라붙으면서 주성욱이 이득 거두려고 하는데요. 괴물총 한 번만 다 잡으면은 주성욱 다시 숨통 트일 수 있는데, 아, 김준혁이 후속 변이 많습니다. 무슨 저거드 토스가 이렇게 긴박함이 넘칩니까? 불멸자 계속 살려주고요. 아, 불멸자 컨트롤 앞전멸이죠. 분광기를 통해서 앞전멸하면서 살려들었는데 괴멸충이 점사를 해서 불멸자 하나 더 잡았고요. 와, 이거 아니 전멸자, 전멸자 계속 추적하면서 밖에 괴멸자 잡아줍니다. 근데 지금 받쳐준 유닛이 없으면은 추적자 불멸자는 괴멸자 정리 안 돼요. 가스 남고요. 공사범은 됐지만 유닛이 적습니다. 광전사 소환 파수기. 아, 근데 지금 물량이 저가 더 많다 보니까, 아니 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성욱 똥마렵나요? 왜 이렇게 급하죠? 뭔가 병력을 좀 갖추면서 어차피 밖에 괴멸충 뽕뽕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건 막아내는 느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뭔가 공격입니다. 밖에 괴멸충은 계속 뽑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돈 없거든요. 컨트롤 불멸자 다시 살려주고요. 집전관 만들고요. 아, 파수기는 소환했지만 역장이나 소방패 못 썼습니다. 공사막 불멸자 보호막 2단계 탐사장 살려주고 인구 차이 많이 나는데 마가만 내면 이길 수 있어요. 김준혁도 이거 외나무 다리거든요. 어, 불멸자 터졌고요. 지금 담즙, 아, 긴박감 넘칩니다만은 김준혁이 조금씩 앞서 나오고 있어요. 인구 차이 많이 납니다. 인구 차이 많이 나요. 이 불멸자를 계속 킵해야 되거든요. 과연 저걸링 밖에 괴멸충 다시 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인구수가 많은 게 괴멸충 때문이에요. 불멸자 3기. 아, 이거 14분이 다 돼가는데 싸움을 한 3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불멸자 다시 태워주고요. 집중관과 불멸자가 숫자가 유지되면은 김준영은 지는 거예요. 불멸자 다시 한번 잡았고요. 분광기가 태워주는데 막아내나요? 어? 주성은 이것도 막아내나요 설마? 아, 담즙 맞았고요. 담즙. 와, 진짜. 아니 집정관이 전멸을 쓰고 불멸자가 전멸을 쓰니까 이거 김준혁이 아무리 물량으로 밀어붙여도 주성욱이 막아냅니다. 이번 경기는 그냥 미쳤는데요. 이런 게 GSL 결승이나 이제 블리즈컨 결승에서 나왔으면은 스타트 커뮤니티 터졌어요. 뮤탈리스크 근데 공사법 추적자거든요. 전멸도 돼 있어요. 이거는 뮤탈리스크 찍는 게 오히려 안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정관도 있고요. 그리고 주성욱 홍해 나가거든요. 뮤탈리스크는 빈집털이 일단 본지는 의미가 없고 앞마당도 지금 자원이 얼마 없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추적자 더 만들었고요. 뭔가 역뮤탈이 올 수도 있다. 갑니다. 지금 뮤탈리스크 없이 싸워야 되는 김준혁. 주성욱은 제가 보기에는 다 포기하고 여기다 병력 소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뮤탈리스크로 엘리 시키는 거는 느려요. 병력 싸움을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면 되고요. 김준욱도 알아요. 이거 일벌레 대동해서 막으면 이긴다. 와, 이 경기 진짜 경기 15분이 넘어갔는데 누가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달려듭니다. 주성욱 달려듭니다. 불멸자 집정관 침착하게 분명기로 살려주고요. 전멸도 있거든요. 주성욱 소방패 담즙. 담즙 이번에 너무 좀 맞았어요.
김준영은 일꾼 좀 동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꾼 동반? 양선수 일꾼 동반한 타이밍 똑같았고 집중감 떨어졌어요. 구만기는 잡혔지만 집중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집중관이 무탈 다 죽였고, 아! 야, 지지. 우와, 와, 나. 이 와중에 나도 당황해서 롱맨 오프닝 들었다. 이 와중에 나도 당황해서 롱맨 오프닝 들었다. 와, 야, 이거 목 나갔어, 지금. 와. 아, 목 나갔어. 와, 대단하다. 와. 야, 이거 뮤탈을 안 찍었어야 됐어요. 제가 뮤탈 찍을 때 공사만 추적자니까 찍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뮤탈 왜 찍었을까요? 전멸도 돼 있었는데 이미. 공삼업이고 업그레이드 좋았는데 뮤탈 안 찍고 저기 히드라나 괴멸충 이랬으면은 오히려 나았을 겁니다. 괜히 뮤탈을 찍어가지고. 뮤탈 영뮤탈 가다가 이제 지는 경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김준영이 다 잘했는데. 아니, 오죽하면은 뒤쪽에 직관로도 지금 보다가 제풀에 지쳤어요. 이 경기 보다가 너무 지쳤어. 이거 보는 사람도 진짜 진이 빠지는 경기였거든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누우면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경기는 이제 대박이었어요. 대박. 아, 주성. 이거 뭐 김도욱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막 큰 실수 같은 건 안 했어요. 경기력이 엄청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상대 선수들보다 한두 개 정도 더 실수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역전패당하고 졌는데 오늘 주성호 김준혁 경기력 보면은 김도욱이 완전히 못한 게 아니었다. 그냥 김준혁과 주성욱이 미쳤다. 왜냐면 김준혁과 주성욱은 일단 김도욱을 2대0으로 낸 장본인들이거든요. 대단하네요. 야, 프로토스 저거전 중에 이렇게 안 지루하고 15분 동안 치열하게 싸운 경기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다산과학기지 스칼렛 때 김대엽 이후로 초반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엽 대 스칼렛 다산과학기지 못 보신 분들은 제 지금 종겜 크튜브 TV 채널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산과학기지 한 2년 된 건데 졸라 재밌어요. 그거. 네, 김준혁 대 주성욱 두 번째 세트의 맵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경기 서로 고고. 크랭 TV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요 맵도 무난한 맵입니다. 억제기, 풍가, 광물벽 아무것도 없어요. 11시 유치한 핑크색 토스 제스트 무서워요. 매년 초마다 주성욱의 경기력은 무섭습니다. KT가 해체가 되고 조금 하락세였는데 그게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매년. 작년에는 GSL 4강도 두 번 갔죠. 결승도 한번 갔죠. 매년 경기력이 올라와서 GSL 우승했었던 그 주성욱의 폼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온라인 대회에서는 이 색깔마저 핸디캡이 없는 핑크색 정렬적인 남자의 색깔을 선택을 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파스타님 천원 감사합니다. 주파고 내 앞에서는 주판. 쇼미더머니 에인 나가시나요? 영어로 라임을 맞추시네. 자, 김준혁 선수. 이거 방금 전 세트 지긴 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거의 흠잡을 수 없었어요. 그 판단 하나, 뮤탈 찍은 그 판단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진 거예요. 그게 맹독충이라든지 히드라라든지 차라리 괴멸충이라든지 뭐 그랬으면은 더 나았는데, 아, 뮤탈리스크를 뽑았던 그 판단 때문에 경기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드라마틱하지 않았어요? 아까 마지막 싸울 때 김준혁도 일꾼 다 꿇어 싸울 때 주성욱의 탐사정이 여기까지 와서 탐사정이랑 일꾼 타이밍이 똑같았어. 진짜 뭔가 영화처럼 뭐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연출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늦은 정찰 인공 제어소 직거 정찰입니다. 인공 제어소 일단 3부하자 미리 올려놨고요. 프로토스전에서는 투 여왕을 바로 찍기보다는 세 번째 부하장부터 찍고 여왕을 나중에 뽑는 플레이들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사신이 없기 때문에 여왕을 빨리 안 뽑아도 되죠. 사도는 사신보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으로 부하장부터 올리고 점막도 미리 펼쳐놓고 여왕 늦게 뽑아도 된다. 이런 마인드. 뮤탈 왜 찍었냐고요? 뮤탈은 분간기를 못 잡아요 애초에. 왜냐면 집정관 업그레이드 좋은 것도 받고 집정관 뽑을 수 있는 것도 받고 추적자 전멸도 돼 있었기 때문에 스커지도 아니고 뮤탈리스크로 분간기 잡는 그런 마인드로 뽑은 건 아니고 그냥 역뮤탈로 만약에 주성옥이 그냥 4베이스 지으면서 천천히 가면은 뮤탈로 흐름 다 끊어놓고 피해주면서 운영으로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주성옥의 칼 타이밍 거기서 공격을 그 타이밍에 안 나갔으면은 역뮤탈이 좋을 수도 있는데 요즘 토스들은 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특히 방금 전 세트 같은 경우는 주성욱이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아생마처럼 공격을 몇 번 갔습니까 도대체.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간 판단이 악으로 작용을 했죠. 이번에는 1불사주 이후의 예언자 입구 안 막혀 있습니다. 길을 막아야겠죠. 앞으로 볼리스 여기 빈틈 없겠죠. 당연히 여기 눈에 보이는 빈틈 요 정도는 그냥 없는 걸 겁니다. 눈이는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로그왕 시설부터 올린 플레이는 집정관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점막 펴주고요. 요 맵도 세 번째 기지가 가깝네요. 이게 지형은 이 입구가 여기 있었더라면 약간 네온 바이올렛스 케어 멀티 먹는 그런 느낌인데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막을 수 있네요. 이 맵도 세 번째 기지까지 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벌 하나 잡았고요. 세로로 멀티를 먹을 수가 있겠죠. 감시탑은 밑에 배치되어 있고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파라솔 거기다가 피아노까지 있어요. 피아노 여기 있으면 비 오면 다 썼거든요. 맵 제작자분은 여기 피아노 위에 파라솔도 같이 배치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이 맵은 좀 불편해서 레더에 뽑히더라도 저는 비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아, 불편한데요. 아 미래의 기술? 아 촥촥 해가지고 버튼 한번 누르면 파라솔 나오나? 촥촥 분광기랑 같이 갑니다. 예언자가 호위를 해주는 거는 저골링이 집정관 만들기 전에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 보니까 기난가피 업그레이드. 기난가피 업그레이드를 너무 빨리 해주는데요. 지금 이렇게 빨리 해줄 필요가 없는데 바퀴를 쓰면서 바퀴 드랍인가? 오 그렇네요. 오 김준혁도 예사롭지 않아요. 일단 예사롭지 않게 여왕 하나 잡혔고요. 그래도 주성욱도 예사롭지 않게 분광기랑 투 집정관 다 내줬어요. 1세트에서 모든 걸 쏟아부는 두 선수의 경기력이 조금 낮아졌는데요. 방금은 당연히 이 집정관 1 분광기 터진 쪽이 핵소네입니다. 핵소네. 이거 지금 주성욱 난리 났는데요. 너무나 큰 실수했어요. 그리고 돈이 아까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금 이거 8관문 타임도 느리고요. 근데 보통 1세트 같은 경기하면은 솔직히 한 1, 2분 정도 쉬고 해도 되는데 바로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휴식 시간을 요청을 안 해서 아무래도 실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요 맵은 카페가 진짜 많네요. 번화가 맵인가요? 번화가는 이제 한 블록 지나면은 스타벅스, 한 블록 지나면은 타멘탐스, 한 블록 지나면은 팔리스커피, 한 블록 지나면 다시 스타벅스,
알파스타님 천원 감사합니다. 인간이란. 아 저글링 피해 많이 주고요. 그래서 바퀴들아 끼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김준혁이 많이 유리하거든요. 이 일꾼 딱 74기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병력 찍어서 기난가피 업그레이드 되어 있겠다. 좀 몰아붙이는 운영하면은 아무리 천하의 주성욱이라고 하더라도 다 막아내기 힘들거든요. 일단 주성욱은 올인이네요. 어 요거 좋아요. 지금 여기서 고유기사 폭풍 업그레이드하고 오는 거 막아내는 거 하면은 김준혁의 파상 공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였는데 가스 안 짓고 올인입니다. 주성욱 지금 타이밍 노리는 게임만 어제부터 몇 번 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김준혁도 병력 찍어내고 있거든요. 오히려 수비하는 김준혁이 병력을 짜내고 있어서 이거 애지간한 역장 컨트롤과 방방이 컨트롤 아니면 막아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이쁘게 싸먹으면 주성욱의 병력 양도 많기 때문에 김준혁도 밀릴 수 있어요. 이거 돈 남거든. 한번 소환하고 가야 돼요. 한번 소환하고 싸워야 됩니다. 주성욱은 아 인구수! 인구수 막혔어요. 헐 1세트의 경기력이 너무 괴물이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스태미너가 딸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일단 역장 역장 너무 잘 들어가긴 했어요. 역장 너무 잘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담즙으로 역장 깨고 아니 광전사가 너무 상합니다. 요 경기는 김준혁이 잡겠네요. 아 김준혁이 조금 더 실수를 덜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주성욱도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언제나 좋은 중계 고마워요. 아 5514님 200비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1-1로 김준혁 선수가 이제 균형을 맞춰주면서 주성욱 때 김준혁은 끝이 났어요. 저는 휴식 시간 가지고 와서 이어지는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제 트위치 팔로우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두 개 크랭크 TV 유튜브 크랭크 TV 스타크래프트 유튜브 채널 구독 및 좋아요 꼭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주성욱에게 정화자 프로토콜을 느낌표. 근데 야 알파스타야 너도 분간기 불멸자 하나에 어그로 끌려가지고 만화한테 발렸으면서 개발려놓고는 막판 암만 앞에 10경기긴 뭐하냐 맨 마지막판 졌으면서.